만들기가 무서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얘를 왜 못 버리냐? 빨리 벗어야겠어.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쉽지 않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구리노 하수. 제가 몇 달 전에 구리노 타올 1탄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이번에 이렇게 2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산 옷 중에서 어떤 옷이 또 구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짜잔! 바로 요 스커트인데요. 이 스커트가 왜 구리냐면 기장도 저한테 너무 좋고 이 꽃무늬 패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밴딩 부분이 왜 검정색일까? 요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거를 입으려면 무조건 이 밴딩을 덮어줘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커트를 사고 나서 이 밴딩 부분 때문에 제가 요거를 도저히 입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옷을 이렇게 넣어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넣어 입으면 밴딩이 너무 튀어서 넣어 입지를 못한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옷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막상 또 얘를 입으면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밴딩이 안 보여야 돼요. 밴딩이 보이면 아, 저건 누가 봐도 저렴한 옷이다. 네, 그때 당시에 되게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누가 봐도 저렴한 옷이다. 봐봐요, 없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딱 있으니까 좀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라 입으라고? 요렇게? 이런 방법이! 여러분 이렇게 밴딩이 보기 싫은 옷이 있으시면 말아 입으세요. 네, 앞에 디자이너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바로 해답을 줘버렸네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말아서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옷은요, 얘는 건들기가 무서워. 요 치마는 정말 건들기가 무서운 치마예요. 얘는 옛날에 제가 자라에서 구입을 한 치마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펄이 살짝만 이렇게 하면 와, 펄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 스커트를 입고 어디에 나가는 순간 이제 거기는 초토화됩니다. 펄로 초토화가 돼요.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옷이랑 이렇게 같이 개갖고 넣어놓으면 그 다른 옷들에도 펄이 엄청 붙습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 밴딩 부분에도 보시면 약간 실버 컬러로 해갖고 진짜 이 스커트만 보면 너무 예쁜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화면에서는 펄 입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꼭 이런 펄이 들어간 옷을 사실 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버리고는 싶은데 이게 막상 또 마음에 들어갖고 버리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치마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옷은요, 제가 요거는 동대문에 가서 정말 저렴하게 구입했던 플리스인데요, 그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컬러가 굉장히 튀는 컬러잖아요. 노란색에 연두색. 그래갖고 요걸 입고 어디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또 막상 입으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또 막상 입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이렇게 길어갖고 약간 원피스 형식으로 요런 식으로 약간 마트 갈 때 입으면 좋지 않을까. 나는 얘 입어야겠어, 마트 갈 때. 어떻게 보면 구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옷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버리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입고 다니길 원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겁나 무거워. 이거는 조이리치에서 샀던 퍼 코트예요. 이게 제가 되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몇십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퍼커트가 굉장히 무겁고 뭐 무거운 거는 둘째 치고 옷을 입으면 여기 털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얼굴이 간지러워서 막 콧물이 질질 나고 그리고 이제 가방 같은 거 뭐 흰색 가방 들잖아요. 흰색 가방에 털이 다 달라붙어갖고 가방을 그쪽 면으로만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털이 겁나 붙어있어서. 그래서 이 코트는 제가 사놓고 딱 몇 번 입고 아, 얘는 입고 나갈 수가 없는 친구구나 해서 옷장에 그대로 지금 몇 년간 방치해두고 있는 옷입니다. 얘를 왜 못 버리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입고 나가자고 하기에는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쉽다 이거. 아, 털이 또 달리는 것 같아. 봐봐, 나 지금 여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 코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휴지!
왜 휴지를 넣고 다니냐, 콧물을 흘리기 때문이죠. 제가 이 휴지를 보시면 이 휴지에도 이렇게 털이 왕창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게 제 콧구멍에 들어가서 콧물을 제가 흘리니까 이 휴지를 넣고 제가 이 코트를 입고 다닐 때 이랬던, 네, 바로 그런 코트입니다. 이렇게 탁 쑥 하면 이게 털이 이거 봐봐 이거 환불도 못해. 왜냐면 저 그때 환불하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착용을 하고 나가고 나서 이 털이 빠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환불도 못했어요. 이거 봐요, 털 빠지는 거 좀 봐요. 털 빠지는 거 봐, 비껴봐 이 새끼야. 털 봐, 털. 털갈이야 내 놈 새끼야, 짐승 털갈이에. 빨리 벗어야겠어.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이 옷인데요, 요거는 옛날에 레이즈오프에서 구입을 한 옷이에요. 제가 요걸 왜 샀는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요게 약간 셔츠 형태로 나왔는데, 아 코 간지러, 이렇게 팔 부분에 알록달록한 요런 패턴 포인트가 있는 셔츠예요. 뭐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끝입니다. 그냥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름 또 이거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컬러가 여기는 그렇게 튀지가 않고 여기만 이렇게 포인트가 되니까 나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어디 입고 갈 데가 없어요. 요거를 입고 어디 가질 않는다. 정말 셔츠처럼 얇지가 않아서 이 위에다가 뭘 걸치기에도 애매하고, 멋있는 옷이라고는, 아니 이거 또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별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여러분, 혼동이 와요. 갑자기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이 옷인데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놓고 한 번도 입질 않았어요. 이게 약간 트렌치 스타일의 셔츠인데 재질이 뽀시락뽀시락 비닐 재질이에요. 약간 우비 같은 그런 재질? 그리고 컬러가 약간 머스타드 컬러인데 또 소매가 또 짧아요. 이게 총체적 낭비거든요? 여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끈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왜 또 입으니까 괜찮아 보이냐? 나 이거 진짜 병이다, 병. 이게 또 막상 입으니까 여러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친구들 앞에서 막상 보니까 괜찮다, 근데 좀 약간 너무 정핏이라 좀 아쉽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영상의 취지랑 점점 멀어지는 느낌? 또 나름 여기 팔 같은 데 보면 디테일 이런 게 있어. 단추 디테일이나. 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아 막상 입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한테 떠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바로 이 코트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코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거는 진짜 구리다, 왜 이걸 안 넣냐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약간 이런 퍼 재질이에요. 이 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되게 롱한 기장 코트입니다.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친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입고 다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입으면 나만 보여, 길거리에서 나만 보여,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입고 다니기 좀 민망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넣어봤습니다. 근데 또 이게 따뜻해요. 겨울에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이런 느낌? 얘 주머니도 있어요. 얘는 얘 너무 구린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겨울에 입고 다니면 저만 보여요. 그래서 못 입고 다니겠어요. 다들 검정색 옷 입고 다니는데 흰색도 아니고 노란색이야, 노란색. 쉽지 않죠. 이런 코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정한 페피라면 이런 것쯤은 소화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입어도 물론 튀기는 하지만 내 자신이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차라리 액세서리 같은 걸로 좀 컬러를 죽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또 검정색깔 부츠를 신어서 매치를 해준다던가 검정색 백을 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손이 가진 않는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저 진짜 구리다, 애선 저걸 왜 사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한 요상한 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구리다고 생각하는 옷이 뭔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옷이 있으셨는지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어떤 걸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급하게
제가 급하게 영상을 제가 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끄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털이 날려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재채기가 나고 막 콧물이 나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빨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